언니 사주를 봤을 때는 언니 사업은 나쁘진 않아요. 사업운은 있어요. 운기가 들어오는데, 잠깐만. 올해는 나쁘진 않아요. 언니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동수도 들어오고 사업장이 좀 커진다 소리도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니보다는 대주가 조금 문제다 소리가 나와요. 이분이 그 포크레인 이런 거를 사서 이제 기사분을 도서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대준 지금 거예요? 아까 4월에는 그거를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지 이렇게 사업장을 필요한 보증금이 여유분이 없는데요. 아니, 언니 가을역 되면 나가신다 소리 아 나오고요. 가을 아 네네네. 그 인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 소리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대신에 근데 대주가 사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직원으로 속이 썩이든지 장비로서 기계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대주가 몸이 좀 올해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건강검진 했어요.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혈압도 많이 높고요. 혈압 약 그리고 먹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혈압이 내 압에 조금 터져서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고수도 좀 보이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언니는 사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대주가 사업적으로 조금 주춤한 시기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주춤한 게 제가 들어온 지 이제 올해 3년 차거든요, 기보로. 근데 2년 차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12월, 양력으로 따지면 12월까지 해서 갑자기 학생이 쑥쑥 줄더니 처음으로 신입생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언니가 성주운이 있고, 목시 있기 때문에 그 운기만 잘 터주면은 언니는 조금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일이 좀 있는데, 언니 자체가 자꾸 주춤한다. 언니가 스스로 주춤한다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언니가 자꾸 뒷걸음치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 나가거나 이렇게 이제 가게를 임대해서 이럴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게 겁이 나요. 그러니까 언니가 주춤한다, 뒷걸음친다 소리가 나요. 그때 운을 줘도 내가 봤을 그 운기가 들어온 거는 45시 전에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거를 자꾸 뒷걸음치고 자꾸 주춤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이고, 저기도 그만이고,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격이니 무엇이 사업을 해도 무슨 운이 있겠냐 소리가 왜냐면 45세 될 나와요. 때 저희 남편이 사업이 꼬꾸라져가지고 다 그 갖고 있을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보증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빚이 이만큼 있어서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집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저씨를 밀어줄 게 아니라 언니가 먼저 컸어야 돼요. 그죠? 아 저는 그걸 저도 사실은 좀 느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너 너무 무모한 짓을 했다. 올해도 언니가 있잖아. 그 돈으로 언니가 먼저 치고 갔어야 돼. 아, 그런가요? 그래야지 언니가 도와줄 여력이 필요한데, 지 이용기라면은 아저씨는 또 걱정이네. 점점점 얘기하겠습니다. 점점점. 아, 걱정이 태산 같네요. 네, 언니는 올해는 나쁘지는 않으세요. 올해 자체가 운기도 나쁘지 않고, 뒷걸음치지만 않고, 본인이 자신 있게 헤쳐간다면 사업은 참잘 된다 소리 나오는데, 하지만 대주는 그렇게 가지를 못한다 소리 나오고, 삼재 운기다 보니 더욱더 사람으로 해서 더 치이고, 건강으로도 치인다 소리 나오고, 사고로서도 치이니 잘 확인하고 두들기 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제가 혹시 특히 나가지 않고 집에서 조금 더 하다가 답답해요, 언니가. 그건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답답해서 안 돼요. 그리고 인원을 충원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처음이에요. 한번 그 2년 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들고 날것 같은데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자리 이동을 하셔야 돼요. 앞에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다. 굳이 가게보다는 원룸이나 뭐아집 그런 거, 아닌 원룸 같은 아 월세로요? 그런 데 들어가셔서 과외식으로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언니 과외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 소수 정원에서 몇 팀만 받아도 언니가 더, 언니네 신랑보다 더 낫겠구만. 뭐 얘기를 하고 앉아 아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벌던 거다 그분 사업에 다 밀어줘가지고. 이분은 지금 그렇게 밀어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언니는 운기도 잘 투고 가시고, 대주는 어쨌든 올해 대수대면 한 번이라도 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초등학교에 네네. 제가 서브 수업을 들어갔어요. 아침 네네. 오전에 14시간짜리.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요번 주나 다음 주에 연락이 와야 되는데 혹시 연락이 올까요? 그거 되게 제가 되게 즐거워했거든요. 서브 수업이 그런 들어가면은 얼마 정도 할수 있어요? 뭐 페이 같은 거 아니, 말씀하시는 페이 거예요? 말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간은 1년 단위예요, 1년 항상. 단위. 아, 네. 저기 방과 후? 방과후가 아니고 이제 오전에 한글을 잘 모르거나 이런 친구들에 가서 같이 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주는 서브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것 같은데, 언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내년에도 같이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4월 한 말, 늦으면 4월 말, 빠르면 4월 중순? 초순경 사이에서 연락이 올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이맘때 이미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제가 네, 되게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주춤한 일이 좀 있으세요, 학교에. 그래서 되게 열심히 기다렸거든요. 열심히 기다려서 아, 이게 좀안 되면 이거라도 하면 어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이제는. 언니한테 온 손님은 거기서 끝났어요. 나가야 되나? 나가야 돼, 언니. 나가야 되지. 언니가 돈 벌고 싶으면 나가야지. 돈 벌고 있으면 그냥 앉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는 제가 또 생각을 안 했네요 지금. 아 처음에는 이제 올때 집에 사니까 너무 불편해서 원룸을 구할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왜또 그런 걸 하면 부대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드니까 겁이 난 거예요. 제가 되게 내가 처음에는 이제 학원으로 계속 했을 때 그만두기 2~3년 네네. 전엔 되게 잘났다는 죄송합니다. 아니 애들이 아니, 사주가 들어오니까. 강단 있는 사주예요, 언니 그러니까 사주가. 학생들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만둘 때쯤 됐는데 정말 쑥 빠진 거예요. 그때쯤. 그리고 옮길 때는 골수의 친구들이 그대로 와줬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되게 아팠어요. 그 1년은. 그래서 옮길 때 아파서 한달 정도인가 한달 반을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궁 수술했거든요. 자궁 네. 대수. 큰 수술이었는데 또 자기 시술로 됐는데 기다렸다가 와줬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뿌리가 돼서 그 친구들도 그렇고 들어온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2년을 잘 버텨서 혹시나 올해는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그 거기서 파생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파생이 안 돼요, 언니. 그니까 뭐 예. 처음이었어요, 저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씨 없는 수박이나 씨 없는 포도랑 똑같은 거지, 알갱이랑. 파생이네, 파생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혹시 그러면 그렇게 원룸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과외 이렇게 쓰면은 학생들은 들어올까요, 진짜? 들어와요. 그리고 집이라서 엄마들이 싫어해요. 그럴 그래가지고. 수도 있겠다, 예, 그죠? 엄마들이 싫어하고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소리도 나오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있지를 못해요. 지금 터가 그렇게 좋 언니가 공부를 가리키에는 이미 그 사업 운기는 떴어요, 그 터는. 그래서 조금 이동수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좀 확정하셔야지. 맨날 넌 퍼주다가 네가 주저앉는 격이니 할머니가 안 도와준대요, 이제. 알아서 아, 하시래요. 할머니 안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신대요. 그건 알고 가세요. 그리고 대주는 대수되면 꼭 치셔야 돼요. 사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